지인언니예요. 야,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올릴 때 제가 그 페이셜 오일을 쓰는 장면이 몇번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 제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 오일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몇 가지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우리 350님. 여러 가지를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아예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사용해서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오일 효과. 그래서 매니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매니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오일 매니아는 됐어요. 자, 제가 사용하는 오일. 왜 저는 오일 매니아가 됐을까?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지 않나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을 여기에다 다 모아놨는데요. 먼저 페이셜만 사용하는 오일은요, 바로 이 로제 오일, 그리고 티트리 오일, 호호바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요, 얼굴과 머리에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캐스터 오일은 두피에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매일 밤 그리고 오전에 사용하고 있는 오일 세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로즈힙 오일이에요. 로즈힙은요, 바로 들장미에서 나고 있는 열매 이름을 바로 로즈힙이라고 하는데요. 그 로즈힙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빨갛게. 제가 유독 이 로즈힙 오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거두절미.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주름 완화. 일단 로즈힙 오일이 처음에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제가 알기로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특효가 있다고 하면서부터 인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흉터 완화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는데, 뭐 같은 말 아니겠어요?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여드름이 나서 발랐는데 그것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흉터까지 좀 완화가 되더라. 그게 막 대박이 나면서 이 로즈힙 오일이 페이셜 오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미백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가 들어있는 오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피부 미백에 좋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이 로즈 오일은요, 바로 레몬의 60배가 넘는 비타민C 함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이크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크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중단한 지또꽤 됐어요. 그 아이크림 대신 저는 지금 현재 이 로즈힙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즈힙 오일 구입하실 때 살짝 팁이라면, 네, 종류가 두 종류 정도로 나뉘어요. 일단 정제 오일이 있고요, 비정제 오일이 있고요. 말 그대로 정제를 했냐 안 했냐의 그 차이인데요. 정제 오일 사용하시는 경우는 약간 얼굴 자극이 싫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민감성 피부들이 정제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비정제 오일은 말 그대로 그냥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예. 또 얼굴에 많이 이렇게 트러블 없으시는 분들은 저는 정제 오일보다는 비정제 쓰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잘 맞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아이크림 바를 때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아이크림을 우리 콜드크림이나 무슨 마사지 크림처럼 듬뿍 떠갖고 얼굴에 바르는 경우 거의 없죠. 아주 소량을 손에다 묻혀서 자극 없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조금만 묻혀서 자극 없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톡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아주 소량을 손끝에 묻혀서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잔 내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쓴 커피를 잘못 마셔요. 그래서 항상 밀크를 좀 섞어서 마시는 편입니다. 커피는 좋아하는데 쓴 거를 못 마시겠어요. 자, 다음 제가 소개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호호바 오일이, 아니야, 호호바 오일 말고 이걸로 합시다. 자, 티트리 오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정말
얘 정말 알면 알수록 되게 괜찮은 애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치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괜히 이것저것 설치하시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제 얘기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티트리 오일은요, 제가 페이셜 오일로 처음에 구입을 한게 아니에요. 일단 이 아이는 뭔가 그 살균작용을 하고 항균작용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를 소독하려고 샀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사용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설치를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아이 용품을 뭔가를 좀 소독을 하려고 처음에 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요하게 설치를 합니다. 일단 티트리 오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항균. 항균이에요. 근데 좋은 만큼 진짜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피부에도 벌레가 산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바로 모낭충이라는 건데요. 이 피부에 있는 각질이며 유분기 뭐 이런 거를 사각사각 갉아 먹으면서 기생하는 아주 그래서 사실은 살균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아, 요거를 피부에 바르면은 정말 모낭충을 다확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티트리 오일을 피부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주 제가 그냥 논문을 쓸 정도로 샅샅이 그냥 뒤져갖고, 예.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귀걸이 좀 끼고요. 자, 일단 티트리 오일의 가장 좋은 점은요. 꼭 페이셜 오일 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얘는 뭐든지 진정 효과가 있어요.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귀 피어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뭐 여기도 했었어요. 두 군데를 했었는데 얘가 이제 살짝 골물랑 말랑. 예. 그럴 때이 티트리 오일을 원액을 면봉에다 싹 발라서 고기를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약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 골물랑 말랑하는 얘에 진정 효과가 있어서 가라앉는다 이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뾰루지나 여드름이 났을 때또 대형 여드름 있잖아요. 이렇게 하얗게 막 보름 들어가 있는 여드름. 그런 거 났을 때 저거 면봉에다 한 방울씩 톡 떨어뜨려 갖고 그래서 그 부분에 탁 발라주면은 진짜 빠른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양말 신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부에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뭐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거 나시는 분들은요. 또 특효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그 스킨 있잖아요. 근데 좀 저자극.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향도 안 들어있고 무슨 뭐 기능성 이런 스킨 말고 그냥 토너 있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피부결 정돈 나는 그 정도의 가벼운 토너를 준비하시고요. 이 티트리 오일을 공병에다가 한 세네 방울 넣고 그 토너 넣고 막 흔들어서 그걸로 얼굴 닦아내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녁 때 그거 한번 닦아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잡혀요. 요 지금 9불 29전 한만원 정도 하는 저렴이 스킨을 구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티트리 오일을 한 서너 방울 넣고 흔들어서 요걸로 저녁에는 메이크업 지우면서 진정 효과 주기 위해서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알콜 프리 토너. 어디 건지 볼까요? 조지나. 그런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티트리 오일은 100% 원액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살짝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고농축 오일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로즈힙처럼 뭐 뿌려갖고 전체를 해서 얼굴에 바른다 이러면 오히려 얼굴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토너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오일에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되 그 비율을 아주 적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호호바 오일에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호호바 오일도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자, 이 호호바 오일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남부 쪽에서 나는 호호바란 열매에서 추출한 오일이 바로 호호바 오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일이란 이름이 붙긴 했지만 사람에게 분비되는 그런 그 피지 성분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오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끈적임이 없고요. 부작용이 가장 없는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 특히 티트리 오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향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티트리 오일 쓰시는 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호호바 오일은
거의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향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나 또 얼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 호호발 오일을 사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제가 호호바 오일을 구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제가 우연히 어떤 실험을 한번 인터넷에서 접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실험이 뭐였냐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저녁 때 호호바 오일을 한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꾸준히 쓰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에라, 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룹 사람들의 피부 측정을 해봤습니다. 수분도 측정을 해봤는데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호호바 오일을 썼던 그룹의 수분도가 훨씬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결과를 보고 호호바 오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실 호호바 오일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얘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요. 일단 헤어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탈모 예방 그리고 이 머릿결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감은 다음에 이렇게 마른 머리에 한두 방울 해서 발라줘도 좋지만 그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샴푸하실 때 그냥 샴푸에 한두 방울 섞어서 그걸로 같이 샴푸하시면 탈모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호호바 오일의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뭐냐면요. 안 들어가지? 얘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극이 굉장히 없고 부작용에 대해서 거의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다른 오일에 비해서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그 원액 오일들 있잖아요. 티트리 오일이나 로즈잎 오일 같이 좀 그 비정제 오일이라든지 100% 원액을 사용하고 있는 오일을 좀 다른 오일하고 중화시켜서 사용할 때 얘 안 들어가. 얘 안 들어가니까 땀귀걸이 해야 돼.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호호바 오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오일들하고 섞어 사용하는데 진짜 좋기 때문에 정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정말 꾸준히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헤어와 그리고 얼굴에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오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인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이 코코넛 오일 바르는 거는 한 두어 번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코코넛 오일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지는 너무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그 효능과 사용법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이 뭐에 좋고 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다 거두절미 저는 일단 줄일게요. 그리고 다만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사용해서 뭐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항상 이 코코넛 오일 대용량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조그만 양으로 출발을 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거 써보고 좋으면 더 큰 거 사야지 하고 이 큰 거를 산 지가 벌써 몇 년째예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요거 지금 제가 한 12불 정도에 샀으니까 원화로 하면은 한 13,000원, 14,000원 정도의 이 정도 크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 양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알차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코넛 오일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보습이에요. 보습. 그러니까 건조한 부분에는 이 코코넛 오일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끝에 푸석푸석한데 헤어팩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집에 있을 때 요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히터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밖에 외출할 일이 없으면 또 깨끗하게 막 세안하고 샤워하고 얼굴에 에센스 로션 다 바르고 있는 분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씻기는 귀찮고 근데 얼굴은 땡겨오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코코넛 오일 얼굴에 그냥 듬뿍 올리고 종일 그냥 있어요. 그리고 또 몸에 바디로션 바를 때도 코코넛 오일 한 스푼 떠서 같이 섞어서 그렇게 바르면 훨씬 더 보들보들해지고요. 특히 발, 요즘 같은 겨울에
뒤꿈치 건조하신 분들 요거 뒷부분에 바르시고 그다음에 양말 신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맨들맨들해져요. 자, 다만 얘도 조금 뭐라 그러죠?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삐져요. 이렇게 고체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거 봐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 같은 데 바를 때는 고체를 바르기가 힘드니까 사실 어느 일정량을 덜어서 그거를 따뜻한 물에다가 넣어갖고 중탕을 해서 그걸 오일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발라줘야지 좀 편해요. 뭐, 물론 이거를 손에다 덜어서 손에 있는 열로 녹여갖고 바르는 경우도 많긴 해요. 하지만 굳이 공식을 따지자면 이거를 좀 이렇게 오일처럼 만든 다음에 바르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덩어리가 안 지니까 흡수가 좋겠죠. 그리고 요거 그냥 제가 요 겨울에 바를 때는 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크림 바를 때 쓰는 스푼 이렇게 긁어내갖고 예, 그거야말로 정말 이 손바닥 열로 녹여갖고 얼굴에 꼭꼭꼭꼭 바르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아까 제가 헤어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이 머리 이 두피 있는 부분은 안 발라요. 두피 있는 부분은 저는 다른 제품 쓰고 있고요. 다른 오일. 요거는 그냥 요 밑에 부분 있죠. 많이 상하는 부분, 건조한 부분. 예, 여기다만 바르고 가장 제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을 버틴 다음에 감아내요. 그러면 진짜 훨씬 좋아요. 비싼 헤어팩 사용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소개할 제품은 바로 캐스터 오일이에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피마자 오일. 예. 아주 까리. 예, 거기에서 오일을 추출한 게 바로 이 캐스터 오일인데, 이 캐스터 오일은 뭐로 유명해졌냐면요. 속눈썹 숱 풍성하게 만드는 오일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 속눈썹 천연 오일로 이렇게 숱도 많아지고 길게 하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오일이 바로 이 캐스터 오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접한 다음에 속눈썹이 아니고 두피에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피, 그러니까 천연 탈모제, 그리고 뭐숱 풍성하게 하는 두피 영양제로 유명한 얘를 설치를 해봤더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얘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 모아서 저한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았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저는 보통 주로 아침에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하는데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요거를 요런 용기 있죠? 그냥 염색약 용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요거 키엘에서 두피 영양제로 산 거예요. 예, 근데 요거 다쓴 다음에 요 용기에다가 요 캐스터 오일을 다 집어넣었어요. 요게 지금 들어있는 이 진한 요 오일이 바로 캐스터 오일인데 여기다 넣어서 요거 뚜껑을 이렇게 돌리면 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피 사이사이에 이렇게 가르마 사이사이로 이렇게 짜서 발라준 다음에 손으로 복샥복샥복샥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저는 그렇게 바르고 운동을 다녀오는데 운동 안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르시고 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방치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샴푸하시고 컨디셔너 하시고 예,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왜 오일이니까 두피에 바르면 뭔가 모공을 막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오히려 두피에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완전한 수용성이에요. 물이다면 오일기가 없어져요. 그냥 다 녹아요. 그래서 사실 샴푸 안 해도 그냥 물로만 닦아내도 그냥 싹 없어지는 예,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캐스터 오일 사용한 게 벌써 한 3년이 넘어요. 단한 번에 트러블도 없었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기분 탓일까요? 이 머리 빠짐도 훨씬 줄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죠. 자, 요것도 반드시 올게닉 제품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이 정도 용기에 들어있는 거 한국 돈으로 2만 원 안짝이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짠!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완벽하게 다 세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킨 그리고 에센스까지만 발랐어요. 그러니까 로션은 아직까지 안간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세 가지 오일을 어떻게 쓰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또 이렇게 용감하게 맨 얼굴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용량이죠. 이 호호바 오일을 네 방울을 섞습니다. 그리고 1, 2, 3, 4. 네 방울. 그리고 이거는 로즈 오일입니다. 원, 투, 두 방울. 그리고 마지막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그리고 이 손바닥에 묻어있는 그대로 얼굴에 꾹꾹꾹꾹 눌러주면 돼요. 이 로즈의 부위를 정말 소량을요, 눈가에 톡, 톡 올리고요. 정말 조금요. 그리고 아이크림 바르듯이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션을 바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션은 요건데요. 요거를 바르면요, 지금 막 끈적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수용성 오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3종 페이셜 오일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소개한 오일들은 제가 아주 꾸준하게 잘 사용을 했고 또 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오일들이긴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그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이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조금 그 100% 원액 같은 티트리나 이제 로즈잎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전에 좀 넓은 부위에 아주 얇게 한번 트라이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 한 번 사용으로도 촉촉함이나 좀 달라지는 거는 분명히 느껴져요. 사용하지 않았던 거에 비하면은. 그런데 뭔가 좀 피부의 개선을 원한다면 그래도 몇 개월 내지는 1년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궁금하셨던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에는 또 뭘 갖고 올까요?